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어제 제가 윤석열 토론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윤석열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약이 뭔지도 모르고요. 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화 안 그랬습니다. 근데 기사 뒤져보면 옛날에 다 그래요. 그리고 뭔 소린지, 그러니까 토론에 집중을 못해요. 적어도 토론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질문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도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그 태도가 불량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씨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응? 혼자. 응? 그리고 오늘 윤석열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대통령이다면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 지랄 떨었어요. 응? 어제까지만 해도 300만 원 여야 합의로 줬더니 매표행위라고 하던 새끼가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준대요. 어? 도라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 처리했는데 매표행위라고, 지도 매표행위 한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늘은 1,000만 원 준대요. 바보예요, 바보. 그냥 바보예요, 바보. 응? 그러니까 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다녀보다 보니까 그 진짜 일반 자영업자들을 좀 물어봤더니 아, 너무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요, 쉽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쉬운 언어를 써요. 근데 토론을 못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시스템, 이런 얘기만 해요. 그쵸? 아니, 모르니까 계속 두리뭉실한 얘기만 계속해요. 자유민주정신의 그 헌법의 가치, 그리고 미국의 그 안보동맹,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지?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상대, 저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나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표정을 봐요. 그러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그쵸?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어려운 거를 봐도 이 말을 쉽게 전달을 해요. 근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그게 바로 유시민이에요. 그렇죠? 유시민의 책을 보면요, 굉장히 쉽게 알아듣기 쉬운 글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시민 작가가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상식 밖의 사람인지는 이제 여기저기서, 사실 부동산 민심 안 좋았죠. 4.7 재보궐선거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 우리가 참 회초리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부동산 갖고 여기저기서 많이 떠드는 사람은 없죠. 불만은 있어도 전 세계가 뭐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이 해외 사실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의 실책을 대통령도 시인을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요, 이제는 대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미래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더 도움을 줄까를 봐요. 그게 바로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되지,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은 입만 벌리면 표가 날아가요. 어제 윤석열의 가장 히트작, 최하 제가 보면 100만 표는 날아간 게 바로 한일, 그 한미일
그 뭐죠? 그 상호 방위 협력 그 방어 체제 그게 가장 치명타였어요. 심상정이 어제 하나 한 건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 한미 동맹을 떠나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뭐 유사시에는 일본이 그 자유대가 한반도에 심상정의 말 들으면 자유대가 이거 꺾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굉장히 한미일 군사 동맹 굉장히 큰 겁니다. 옛날에 이명박이가 그거 시도하려다가 워낙 국민들 거의 80% 이상이 반대를 함으로써 이명박이가 몰래 밀실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야,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태극기 부대도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일전 축구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치욕적인 일제의 식민지 생활은 역사적으로 말 안 해도 반일 감정은 있는 거예요. 반일이 나쁜 거 아닙니다. 반일은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서 침찰당한 거는 아픈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독일은 그런 그 본인들이 침략을 하고 학살을 했던 주변 국가들에게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참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도 스스로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을 알로 봐온 거예요. 알로 보고 대한민국 안에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일본 조선일보 같은 조선일본 저런 자매지들 그죠? 저런 외신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늘 대한민국 대사를 개입하고 있었어요. 어제 윤석열의 발언 있자마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이게 뜹니다. 일제 피해자 단체 23만 명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우리와 함께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존 국익을 함께 지켜나갈 후보,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 유가족 협회,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협회 회원 23만 명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야, 한 방에 23만 표를 그냥 말아 드신 거예요, 어제.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한일 군사 동맹은 일본의 자유대가 또다시 한반도에 무혈 입성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그게 여러분들 가장 큰 거여서 오늘 국힘당이 당황을 해서 우크라이나 문제 갖고 덤빈 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절대 민주당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래 갖고 조중동이 일제 그 군사 한일 군사 동맹 덮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꺼냈는데 근본적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응?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러시아가 진짜 침공하려고 그랬으면 나중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물러나겠다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을 펼치다가 러시아의 반감을 샀고 그런 러시아의 반감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에 친러 국민들과 친서방의 국민들의 그 조율 본인이 정치 못한 거 맞아요. 응? 외교의 실패가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뒷걸음 칠 필요 없어요. 외신이 우려한다? 아니죠. 정말 올바른 외신들은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력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짚어준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무능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못는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윤석열 같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작게도 북한의 어떤 도발의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 타격한다는 작게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도발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작게는 북한의 미사일이 연료가 주입됐을 때를 도발의 움직임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죠. 그 연료를 주입해서 타겟이 우리나라인지 공해상인지, 이런 윤석열 같은 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만약에 미사일 한 방이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다라고 우리가 타격을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미사일을 쏘는다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에요. 김정은이 왜 트럼프와 담판을 지으려고 그랬냐? 자기의 정권을 인정해 달라 그런 거예요.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무서워서 김정은은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평화체제 협정을 맺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기 위한 그 김정은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에 미사일 쏘는 순간 쑥대밭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 이런 국제사회나 외교적 힘의 균형도 모르는 거예요. MD 방어체제 개소리죠. 사드만 배치해도 중국이 난리치는데 한반도에 MD 방어체제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럽같이 독일에다가 미국이 MD 방어체제를 하는 순간, 그래서 더 이상 러시아가 점점점 나토군의 동진 정책에 더 이상 용납을 못한다 그랬고, 최후의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로 봤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자꾸 나토에 가입하려 그러니까 경고를 때린 것이고, 메르켈 총리조차도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로 남겨놔야 된다, 절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럼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그 유럽과 러시아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응? 윤석열이 저런 잘못된 안보관이 얼마나 국민들이 여러분들 경제에 그냥 파탄 납니다. 우리가 먼저 쏴도 파탄, 날라와도 파탄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세계 G7보다 더 앞서나가는, 일본을 제치고 이탈리아를 제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즉 북한의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 총알 한 방도 날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저런 무식쟁이가 선제타격 논으라고 한반도의 MD 방어체제를, 미사일 방어체제를 우리가 쭉 까는 순간 중국과 우리나라는요, 외교존을 떠나서요, 아예 무역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제는 중국과 가장 시장이 넓으니까, 전 세계가 중국과 중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전 세계도 경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깡패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삼성에 만약에 휴대폰 한 대씩 사봐야 5천만 대예요. 중국 인구의 10분의 1만 삼성에 휴대폰을 사면요, 1억 5천만 대예요. 정말 차이가 안 난,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100%가 삼성 휴대폰을 사서 5천만 대밖에 안 돼요. 중국의 인구의 10분의 1만 삼성, 10명 중에 1명이 삼성 휴대폰을 주면 1억 5천만 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중국과 하는 것이고, 경제 의존도가 가장 중국과 높은 것이고, 안보는 한미 안보 동맹,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을 점점점 튼튼히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략적 균형자 논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과거같이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한반도에 대리전을 치르려고 일본에게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많은 힘을 실어줬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도라이들만 모여있던 박근혜 정부,
거기도 무속이 지배하고 있었죠. 개성공단 무당이 최순실이 못하게 하고 폐쇄. 그 다음에 한반도 얼마나 긴장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외국에서 기가 차갖고 전쟁 위기 올라가고 북한 리스크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요, 이런 상식밖에 언행을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광주 가서 어떤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민주당이 왜 부동산을 폭등시켰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민주당을 찍는다. 그래서 집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민주당이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예?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광주에다가 복합 쇼핑몰을 짓지 않는 이유가, 복합 쇼핑몰을 짓고 명품 등관들이 들어오면 광주의 투쟁 정신이 사라질까봐 복합 쇼핑몰을 안 짓는데요. 이런 도라이 중에 상등신, 이게 상식밖에 언어죠. 이런 바보 같은 자가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슨 제비뽑기입니까? 추첨제예요? 대통령이 추첨제예요? 이거는요, 국민을 얼마나 바보같이 여기면, 그쵸?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같이 여기면 윤석열 같은 애가 어퍼컷만 날려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냐? 지금요, 대선 게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종편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널A 날릴 요소 됐죠.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재승인 중단하겠다. 적어도 채널A 조선은 날려야지 저것들 정신 차립니다. 언론이 노골적인 대선 게임 뭘로 막을 거예요? 공익적 목적 웃기고 앉아있네요. 김건희씨 기사는 17분 다르고 김혜경 여사 기사는 177분을 다르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왜 우리는 그들을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치부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 똑바로 쓰려고 그러면요, 포털에 대한 의존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잖아요. 독점이에요. 공정거래도 그거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포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뉴스를 포털로 봐요. 포털 편성권 누가 합니까? 네이버, 다음, 어떤 사람의 한 명에 의해서 포털에 기사가 도배되고, 손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청약 통장 만들어 본 적 없다. 이런 말만 들어도 저런 자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너무너무 뻔합니다. 그쵸? 얼마나 무식하면 보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아마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토론 끝나고 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윤석열은 아니잖아. 야, 진짜 쟤 심하다.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들 20대 지지율이 왜 이재명 후보가 점점점 올라가는 줄 아세요? 20대들이 바보입니까? 20대들이 보면서 야, 진짜 무식하다.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대 지지율을 믿고 이준석이가 까분다? 그냥 숨어있던 음지에 있던 일베들을 이대남으로 포장해갖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대남들을 마치 자기가 이대남들의 마음을 대신 대변해준다. 거기에는 젠더 갈라치기. 갈라치기야. 갈라치기의 정치는요, 집권을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집권을 하더라도요, 갈라치기 정부는요, 반을 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부는 온전히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왜 민주당은 늘 정권을 잡으면 국민 통합을 내세우냐? 집권 이후를 보는 거예요. 집권 이후에 여러분들 갈라치기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 동안 어떻게 계속 트럼프 반대 세력들이 계속 트럼프 물러나라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대, 제가 오늘 여러분들 희망적인 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좀 위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고 있죠? 해외에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그 중국 여기 뭐 어디에서 지금 투표하고 있다 뭐 줄 서 있는 것도 막 그 보내주시고,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코어 지지층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40대 50대예요. 제 방송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연령대가 44세부터 54세예요. 44세부터 54세가 제 방송의 주요 시청자고,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인구 분포가 높아요. 여러분들 연령별로 유권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쫄지 않아도 된다라는 19대 대선 연령별 유권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줬는데 선거는 과학입니다 라고 보내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9세에서 29세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7.5%예요 30대 17.6%입니다 합쳐갖고 해봐야 35.1%예요 지금 가장 민주적 의식과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렬한 지지층이 40대가 20.6% 50대가 19.9% 그래갖고 40.5%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윤석열을 20% 이상 앞서요. 60대 12%, 70대 이상 11.5%, 합이 24%고 19세까지 이번 새로운 유권자들이 66만 표, 20대가 67만 표, 30대가 74만 표, 40대가 87만 표, 50대가 84만 표, 60대 이상이 100만 표 정도 돼요. 응? 합, 아, 이게 천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는 과학이에요. 선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같이, 응? 과거같이 60대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시대는 떠났어요. 응? 그리고 20대들 설득하는 방법? 50대 부모님들이 20대 설득하면 돼요. 말 안 듣는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자식이잖아요. 요번에 윤석열 되면 아빠 사업에 지장 있다, 윤석열 되면 아빠 혹시 직장 잘릴지도 모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식들이 부모가 잘못된다고 얘기하면요, 50대들이 자기 자식 다 여러분들 케어하세요. 응? 다 케어하세요. 응? 함께 설득해 나가세요. 지금 40대 50대가 왜 중요한 세대냐, 부모와 자식을 낀 세대예요. 그래서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선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냐면, 40대 50대가 민주적 의식이 가장 강하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대이기 때문에 60대 70대 부모를 모시고 있고, 20대 30대의 자식을 거느린 낀 세대가 이재명 지지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쪽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지금 50대들 20대 자녀분들 있죠?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70대 이상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쵸? 80대 이상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이 중간 세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미드필드예요. 미드필드를 장악하면 양쪽 공격수나 수비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40대 50대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세대예요. 자식을 설득할 수 있고 부모를 설득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죠? 응? 낀 세대잖아 진짜.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고. 80대 이상은요, 자식 잘못된다 그러면요 절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 드셨고 마음이 약해져서 부모 잘못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민주당 싫어도요 다 자식 말 들어요. 자녀 세대들 말 안 듣는 척하고 막 그래도요, 부모님 잘 못된다 할까봐요 내심 불안해서, 애들은 아직 착하잖아요, 때묻지 않았잖아요. 다
여러분들 40대, 50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도 설득하고 자식도 설득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만 투표하면 되는지가 아니에요. 응?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 질만한 사람한테 저희죠. 응? 검사도 구수만에 붙은 자한테 대통령 6개월 수업받고 대통령이 그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90년을 공부해도 얘는 못 붙어요. 윤석열은 검사도 9년 만에 붙은 놈인데 응? 사법고시도 얘는 대통령 되려면 90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놈이에요. 응? 그리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전과 사범 하죠. 기가 막히죠. 그거 하나하나 뭐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뭐고요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명박 뭐 17범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누가 전과 사범은 못 찍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선생님 전과 사범도 문제가 있지만요 집안이 온통 범죄자인데요 전과가 1범도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세요. 제 말 틀려요? 온갖 집안이 장모도 범죄자, 부인도 도장년, 대선 후보도 도둑놈, 어? 진짜 무서운 거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 하나 없는 그런 작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 지들은 뭔데? 취해법권인가? 어? 지들은 취해법권이에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그 누구도 전과 하나 없는 그게 대한민국이 가장 무서운 권력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범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싸우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래서 전과 사범 얻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부정대출 봐주고 김건희 주가 조작하고 엄마 투기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의 땅 투기를 하고 뭐죠 그 장고증명을 조작하고 온갖 사기를 쳐도 전과 하나 없는 그런 집안이 더 무서운 집안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먹혀요. 당신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윤석열 같은 애가 당신 털면 전과자 안 될 것 같냐? 어? 훨씬 무서운 거죠. 응? 얼마나 무서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들을 우습겠어요? 아무리 죄를 저들어도 아무도 나를 수사할 사람도 없어. 기소할 사람도 없어. 응? 여러분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가장 핵심은 뭐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왜 경찰이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그 수사를 덮게 한 자가 누구냐? 그 놈이 범인인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다 혐의를 드러냈고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무서운 권력이 있었기에 그 놈이 범인인 거예요. 이미 2012년도에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은 놈이 범인이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 지금 주가 조작 이거를 그래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은 진작 김건희는 대선판에 영부인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이미 구속돼 있어서 김오수, 김건희 다 깜빡이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응? 근데 이 사건을 그 어떤 큰 힘이 작용했길래 검찰은 수사조차 못하고 덮어버렸냐? 그놈이 범인이에요. 응? 그쵸? 저는 그걸 감히 윤석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요. 그쵸?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 받을 놈들한테 받아야죠. 저런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들, 나라를
국민들 천만 명을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게 나오게 해갖고, 응? 정권을 겨우 바꿔놓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던 그런 국가를 망가뜨렸던 놈들한테 우리가 심판받는 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응? 김건희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대선 막바지에 이제 조금씩 점점 이제 대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옆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식사할 때 분명히 얘기하세요. 살다 살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인간은 처음 보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대통령 후보라는 부인이 얼굴 하나 꺼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대선 후보를 뽑는 게 맞겠냐? 어?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나 죄진 게 많고 캥기는 게 많으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았는데 밖에 한번 나오지 못하고 사진이나 어? 삐죽삐죽 내는 이런 대선 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응? 이런 대선 본 적 있냐고 얘기했어요. 저런 윤석열 뽑아갖고 저런 어? 무당에 심취해 있는 여자가 영부인 되는 걸 바라십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어?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죠.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분명히 정부 부속실이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어요. 그리고 영부인 퍼스트레이드의 역할은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일들을 합니다. 어? 이런 대선 본 적 있어요? 이런 무식한 후보 본 적 있어요? 이런 파렴치한 영부인 후보 있어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먹혀요, 이제. 윤석열이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요, 그게 먹히는 겁니다. 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을 뽑냐? 어? 군대 가는, 어? 군대 갈 아이들 총알받이 시키고 싶냐? 어? 전쟁하고 싶냐? 어? 진짜 일본이 또다시 한반도를 지배하는 꼴을 보고 싶냐? 응? 이게 굉장히 치명타인 게 내일 모레가 또 여러분들 3.1절입니다. 우리가 3.1절 날 이거 맹공을 퍼부어야 돼요. 윤석열 뽑으면 일본군 들어온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 윤석열 뽑으면 자유대 들어온다. 마구 퍼뜨리세요. 응? 윤석열 뽑으면 자유대 들어온다. 지가 어제도 명확하게 안 들어온다 얘기할 거 없어요. 윤석열 뽑으면 자유대 들어온다. 응? 바깥 때 쓰세요. 응? 이거 굉장히 3.1절날 우리 일제히 윤석열 뽑으면 자유대 들어온다. 응? 먹힙니다 이거. 알겠죠? 네. 아우, 제가 어제 토론 보면서, 응? 사실 여러분들, 안철수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안철수도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오키나와에 같이 핵공유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도라이가 핵버튼을 나눴습니까? 응? 안 그래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 핵버튼을, 니들도 갖다 쓰려면 쓰세요. 어. 급하면 니네들도 버튼을 줄게. 이게 말 같은 핵공유 같은 개 아유 경제 분야는 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어? 지 비전공 분야 외교 안보 했더니 미국과 핵공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같으면 해주겠냐? 미국이 해주겠어? 어? 아유 진짜 철딱선이 진짜 넌 내가 욕은 안 한다 진짜. 어? 혹시나 또 삐져갖고 또 삐딱선 착한 반장으로 그냥 남아. 어. 선생님이 시키는 거 끝나고 청소 검사 잘해. 어. 양쪽에서 삐질까봐 이재명 후보도 삐질까봐 냅두고 윤석열도 삐질까봐 이러고 어제 재밌겠던 건 뭔지 아세요? 그 윤석열이 경기도 법카로 초밥을 먹고 소고기를 먹고 이 법카의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쓰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저게 묻습니까? 에? 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걸 왜 저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철수랑 나랑은 동맹이다. 응? 안철수랑 나랑은 동맹인데 안철수 경기도 법카 이재명이 썼대. 너도 욕해줘. 그랬더니 그걸 왜 내가 네 욕을 대신해 줍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윤석열 얼마나? 응? 에이, 진짜 한심한 거죠, 여러분들. 응? 안철수를 자기 편이냐, 그렇죠? 하여튼 어제 보면서 웃겼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취약적인 게 뭐냐면요. 앞으로 3월 2일 토론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3월 2일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요. 사회 분야예요. 사회 분야에는 여러분들 문화, 예술, 뭐 우리 그 노동, 복지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몰라. 문화, 예술, 뭐 문화는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뭐 두텁게 그 복지에 뭐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두텁게 지원을 뭐 아무것도 몰라요. 노동 얘기하면 주 120시간은 그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복지론 포퓰리즘에 뻔합니다. 이 가장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윤석열은 그냥 지금 대부분이 그쪽은 시간만 가라. 그쪽은 지금 그 점점점 펀치가 세게 들어오니까 점점 맷집은 떨어지고 있어갖고 한마디로 공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땡! 예, 라운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회 분야에 들어가면 가장 깡통 드러날 겁니다. 왜냐면 문화, 예술, 노동, 복지 그 특수부가 뭘 알아. 청약통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준비만 잘하면 하여튼 쪽팔려서라도 예,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토론 개총수 분석.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관은 터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러분들 지금 막 여러가지 의혹이 너무 많죠. 근데 많은 것들은 지금 의혹일 뿐이에요. 그쵸? 많은 것들은 의혹일 뿐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의혹이 아니에요. 그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범죄가 드러났어요. 이거는 그냥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하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 매니저님 박범계 장관한테 지휘권, 수사 지휘권 발동해서라도 수사하라라고 해서 문자 행동하셔야 돼요. 이따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건 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BBK 사건을 뭉개갖고 결국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죠. 지금 검찰 내부도 굉장한 동요가 있대요. 이거 범죄 다 드러났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 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윤석열 사단은 연수원에 많이 가 있잖아요. 연수원 사단이에요.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대선 개입이다. 응?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대선 개입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행동하고 김오수 그리고 박범계에게 압력을 가하면 정말 이거는 대선 전에라도 검찰이 왜 그러냐, 의도된 봐주기라 그러면 검찰이 오히려 누가 되던 간에 국민들의 저항에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쵸? 생각해보세요. 의도된 봐주기, 대선 이후로 김건희 사건을 넘길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명백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소환도 없이 기소 때려갖고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에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조작의 의혹이 아니라 그냥 공범이에요. 김건희 빼고 다 구속됐어요. 여러분들 딴 데다가 힘 빼지 마시고 끝까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왜 검찰 수사 안 하냐. 어?
이거 여러분들 박범계 장관한테 어? 문자 010-5373-0247 제가 김오수 전화번호가 나오면 김오수 거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잠깐 아직 없네. 어.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주가 조작 범죄! 왜 김건희는 빼고 전부 구속하냐? 검찰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라면 검찰이 존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 왜 도둑년을 안 잡아들이냐고! 왜 딴 사람들은 다 구속시키고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는 거는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고 검찰의 존립 근거가 없는 거죠. 검찰이 왜 존재해? 범죄자 잡으라고 해놨잖아. 근데 검찰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공범이에요.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저런 범죄 혐의가 있는 김건희를 봐주면 제2의 BBK를 만들 것이냐. BBK 검사들 전부 면제받고 승승장구 했잖아요. 또 그걸 노르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박범계 장관 전화번호 010-5373-0247 내일 그래서 제가 김용민 의원을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1시간 모시는 이유가 이거 민주당 김오수 검찰총장 긴급 현안 질의를 해서라도 불러내라. 그쵸? 긴급 현안 질의라도 해갖고 불러내서 이거 빨리 김오수한테 수사할 거나 안 할 거냐 물어라. 어?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일 전화번호 다 깔 거예요. 김오수 긴급 현안 질의 안 하면 수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민들 앞에서 얘기해라. 어? 민주당 법사위에 압박을 할 거예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법사위가 뭐예요? 검찰총장 나오라 그래갖고 왜 이런 범죄 행위 그 혐의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 하냐? 내일 여러분도 만약에 박범기한테 문자 행동하고요. 내일 김용민 의원한테 제가 모시고 분명히 법사위원들 김오수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대선 전에라도 불러갖고 반드시 또다시 BBK 만들 거냐 내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가지 우리가 이미 규술 논란, 건진법사, 많은 무속 논란, 신천지 엄청난 데미지 입혔어요. 딴데 화력 빼지 마세요. 모든 건 의욕뿐이에요. 그거 갖고 하면요 공방으로 가면요 우리가 프레임 싸움에서 져요. 확실한 도둑질. 김건희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잖아. 이거 갖고 지금 대선 치러야 돼요. 가장 치명타예요. 검찰이 소환만 하면 김건희는 기소 때리고 바로 김건희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응? 엄청난 범죄고 언론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어? 검찰이 가만히 있어도 대선 개입 안 해도 대선 개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환해도 대선 개입이라고 하고 소환 안 해도 검찰은 대선 개입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검찰의 존립 근거는 뭐예요? 법과 원칙이라며. 윤석열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거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합니다. 공소장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어제 윤석열이 검사들에게 답을 줬잖아.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합니다. 딴 거 없어. 검찰이 공소장으로 얘기하면 돼. 제 말 맞죠? 개총수님 이 입이 오리입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어제 답을 줬어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김건희 돌지 못해도 주가조상 명백하다 라고 해서 공소장으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선 이제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일주일 남았어요. 돌지 못해도 주가조작 반드시 대선 전에 김건희 소환해라. 응?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 안 하면 검찰의 대선 개입.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랬잖아.
윤석열 총장이! 응? 여러분들! 갑자기, 그 우리 새날, 예, 우리, 아유, 형님, 사랑해, 예. 미투, 예. 쑥스러워요.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거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돼! 신천지보다 더 센 게 개천지야! 그쵸? 신천지보다 더 센 게 개천지의 화력이에요! 내일 박범계 역사적 죄인 될 거냐? 어? 왜? 가만히 있으라고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켰냐? 010-5373-024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지휘권 발동해라! 어? 매너 있게! 하시고 내일 김용민 의원님 모셔갖고 법사위 빨리 김오수 소환해갖고 현안질의해라! 소환할 거냐 안 할 거냐?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했는데 응? 이거 만약에 검찰이요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이번에 소환 조사 안 하고 대선 치르잖아요?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검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가고 그때 김건희 소환하면요? 니들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야? 어? 검찰 그래서 니들에게는 수사권이나 그런 걸 주면 안 돼. 그게 되는 거예요. 응? 딴 거 여러분들 수많은 의혹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나머지 일주일간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갖고 퍼부으세요. 이거는 범죄 혐의, 이제는 의혹이 아니에요. 저건 범죄 혐의예요. 검찰이 어제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랬죠. 아, 국민의힘에서 공소장에 오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오류가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의 수사에 대해서 동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검찰이 이번에 또다시 BBK 사건 같이 덮을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의 존립이 위태롭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속 부채질하고 검찰 내부에게 검찰청 홈페이지 가서도 글 쓰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압박을 하면요. 검찰도 자신 있게 이제 김건희 소환해서 주가 조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왜 수사할 수밖에 없냐,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계속 말을 바꿨어요.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했다가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지가 또 말을 바꿨고요. 뭐 한 계좌에 다 옮겼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섯 개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고 9억대 이득이 발견되는 새로운 정황들, 여러분들 9억대, 그러니까 신한증권이라고 얘기 있었는데 대신증권, 동부증권, DS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여러가지 범행에 동원된 김건희 계좌가 발견을 됐습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하고 돈을 뺐다 라고 개 거짓말을 쳤는데 뭐 번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2010년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거의 1년 13개월간 매도 매수 차익이 9억 4천만 원대 손실만 봤다던 윤석열 번 것도 있다라고 스스로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되죠. 국민의힘이 김건희 관련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 라고 떠들었는데 검찰이 뭐라고 반박했냐, 재확인했지만 내용이 맞다 라고 반박까지 했다는 것은요, 검찰 범죄 일람표에 오류가 없다, 공소장도 여야 모두에 제출했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계속 민주당의 법사위 압박하고 박범계 장관님 수사지휘권 발동하라고 하고 김오수 총장에게 법사위에 소환해서 수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분명히 얘기하면요, 이거는요 검찰이 범죄자를 봐주는 거예요. 검찰의 존립 의미가 없습니다. 어? 윤석열이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 대선 후보가 1월 3일날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된다. 내 나이 도둑년아, 9억 4천만 원 밝혀진 것만 네 남편이 공소장으로 얘기하라 그랬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놔! 응? 거기에다가 대장동 불법 대출 봐주기 정황 또 드러나고 이력서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BMW 공식 코리아 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 이사라고 밝혀졌고 어? 빼도 박도 못하죠. 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나중에 하더라도 김건희만큼은 이건 범죄 혐의가 짙으니까 빨리 수사하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응? 알겠죠?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딴 거 갖고 힘 빼지 마세요. 어?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은 이 의혹 터트리면 저 의혹으로 맞받아치는데 김건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했다. 범죄 일람표까지 있어요. 어? 이거 갖고 싸우십시오. 어? 지금 의혹 갖고 싸우면 괜히 공방이에요. 이거 갖고 싸우세요. 하나만 패야 돼. 하나만. 시간이 없어. 어? 네, 여러분들 지금 김건희는 왜 대선에 영부인 역할을 못 하겠어요? 챙기는 게 많은 거예요. 어? 나대다가 왜 김건희가 왜 안 나댈 것 같아요? 나대다가 혹시 자기 아는 사람의 과거 증인들이 나올까 의심도 조마조마하고 이거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과거 경력 김건희는요 일생이 다 뻥이에요. 김건희 엄마 일생이 거짓말, 윤석열 일생이 거짓말, 김건희 일생이 거짓말, 과거 경력도 거짓말, 이름도 바꿔. 응? 왜 이름까지 바꾸고 저럴까요? 무속, 중독, 논란, 주가 조작. 어떻게 재산이 저렇게 70억 현금을 소유했겠어요? 응? 여러분들 김건희 얼굴도 가짜, 이름도 바꿔 가짜, 본명도 아니고 응? 모든 게 가짜 인생. 응? 이런 인간을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진짜 인정 못해요. 응?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이라 그러면서 욕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안이 윤석열 수많은 사건 덮어주고 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김건희 수많은 허위 이력과 조작과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모든 인생이 거짓말을 쳐도 단 최은순 씨 잔고 증명 뻥치고 보험료 강탈을 하고 국고 손실 내고 저 수많은 가족 사기단이 전과 1범도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소름 돋아요. 저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가 1범도 없고 저런 인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무서우면 저런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1범조차 없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약자니까 더 나보다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다가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다가 힘이 없으니까 전과를 얻는 거예요. 어? 저런 검사들이 왜 지네 제 식구 감싸게 하겠어요. 어? 이런 가족 사기단이 반드시 법 앞에 처벌받을 때 진짜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 내일 여러분들 저희 시사타파는 내일도 현장 방송 그리고 스튜디오 방송 일요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3시 4시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MD 방어 체제 그리고 핵에 대해서 여러분들 김병주 대장과 안보 전문가들이 나와서 윤석열이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스튜디오에서 3시 4시에 방송을 해줄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왜 심각한 건지 김용민 의원님 내일 저희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모셔갖고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 중계도 이어지고요. 네, 내일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사타파 언론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만간 ARS 회원 모집하는 번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저희 시사타파 TV는 인터넷 선관위에게 경고를 먹었지만, 저희는 끝까지, 저희 라이벌은 조중동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바로 서는 날까지, 없어지는 날까지 저희는 편파.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되냐, 시사타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시사타파 TV는 정식 언론사입니다. 누르시면요, 저희는 아주 조중동만큼 편향된 기사만 씁니다. 5천명 월남 참전 유공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7대 종단 및 시민단체 대표들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선언, 전북 시민 문화예술인 7만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우린 이런 것만 해요.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트모스 활동, 여론조사도 지는 거는 안 올려요. 이기는 것만 올려요. 저희 시사타파는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ARS 나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 100명이면 200명, 회원가입 300명이면 기자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고, 600명이면 두 명, 나중에 시사타파 ARS 회원이 1000명이면 3명의 기자를 뽑으면, 제가 하고 싶은 꿈이 뭐라 그랬죠? 기레기 타파. 잘못된 허위 기사를 쓴 기레기들을 추적해갖고, 너 왜 이 기사 썼냐? 너 집이 어디냐? 너 이 기사 쓴 거 너의 부모님이 아냐? 너 이거 무슨 근거로, 기사 썼냐? 기자를 취재하는 시사타파가 꼭 만들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저희 기자들은 기레기들을, 기사를 보고 그 기자를 찾아가서 무슨 근거로 이런 기사를 썼냐? 저희가 꼭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시사타파 언론사 국민은행 251-001- 이거는 계좌 언론사 후원이고요. 조만간 ARS 번호가 다음 주에 나오면 여러분들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회원가입 있죠. 이건 돈 안 들어요. 여기 회원가입을 꾹 누르시면요,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 동의합니다 회원가입만 누르면 돼요. 여기가 인원이, 회원가입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되고 하루에 몇 명 이상 왔다 갔다 해야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니까, 여러분들 언론사 딴 거 없어요.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고 동의합니다, 이름,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쓰고 회원가입하면 여러분들 되고, 저희 시사타파 법인명 시사타파 TV 사업자 등록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 이종원, 편집인 이종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종원, 제보는 제보 메일 다 내 책임이야. ARS 나중에 여러분들 회원가입 꼭.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은요, 5,000원도 있어요. 5,000원, 만원, 3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저희는 인터넷 심의위원회인가? 아무리 경고를 먹어도 저희는 끝까지, 조중동이 사라지는 날까지 저희는 아주 편향된 기사만 쓸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 기사만 쓰냐요? 그래갖고, 아니다, 우리 윤석열 기사도 많이 쓴다, 김건희 기사도 쓴다, 왜 안철수, 그래서, 근데 안철수 거랑, 진짜 안철수 거랑 심상정, 심쓸 뻔은 없네. 왜 안철수 거 안 썼지? 안철수 거 써야 되는데. 예, 안철수도, 안징징 한번 쓸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